딸락불 먹을 타이밍이 아닌데 안 먹으면 계속 안 먹을 것 같아가지고 또 먹는다고 하나 꺼내 놨는데 또 안 먹으면 또 버리잖아요. 혼날 것 같아서. 네. 이렇게 신세 지는데 음식 쓰레기는 많이 남. 진짜 먹고 남은 쓰레기면 상관이 없는데 꼬들빼기나 이거 김치는 여기 집주인이 지원을 해준 건데. 먹는다고 더러운 걸 남겨서 버릴 순 없잖아요. 네. 통. 영상이 나뉘었던 거 나뉜 것 같아요. 그래도 뒤에 짧은 거라도 짧은 거 같이 다 올릴 겁니다. 지금이 뒷부분 영상 같습니다. 네. 생각보다 짧은 영상이 인기가 좋아서 그래도 확실히 이다 칠 일은 별로 없네요. 이게 그나마 껍데기가 약해서. 아, 바보, 씨, 가위 있었는데. 아, 이 촌수, 사람이 촌스러우면은 연장을 사용을 못해요, 이게. 아, 가위 이렇게 톡톡톡 하면 될것 같은데. 원시적으로 입으로 그냥 했네요. 아. 없어 보이게. 그죠? 찌개살에 아까 찌개살에 좀 비렸거든요. 참기름 한 방울. 어우, 한 방울 아닌데 겁나 많이 들어갔는데. 옆에 나눔 이렇게 또 나눔 행사하고. 자, 밥 한 숟가락. 자, 무꿀, 게살. 야, 통. 아,
통. 아 진짜 제가 오늘 이거 햇반을 편의점에서 사오는데 여러분 햇반 사실 때 햇반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사오는 게 사올 때 세 개가 묶여 있는 게 있어요. 이렇게 종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종이 박스에 세 개가 들어있는 거. 박스가 아니고 아무튼 겉포장지에 그게 4,800원이었습니다 세 개 들어있는 게 편의점에서 뭐 특가용인가 뭐 이벤트용인가 뭐 이렇게 써있으면서 행사용인가 2 플러스 1 해서 4,800원이 써있는데 4,600원이었나? 아무튼 그랬는데 보니까 그게 200g이었어요 햇반이 모양도 똑같은데 이거랑 근데 당연히 그게 싼 줄 알고 딱 집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어? 잠깐 하고 다시 가격표를 보니까 그 옆에 2 플러스 1에서 낮게 포장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1800원인가? 이렇게 표기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개당 1800원이면 두 개 사면은 하나를 더 주는 거잖아요 아까 그거는 두 개에 4000원이 넘었고 지금 이거는 두 개면은 1800원이면은 3600원에 세 개를 살 수 있는 거 그러면 가격이 무려 아무튼 몇백원 차이가 나요 생각보다 그 몇백원 차이가 나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. 이렇게 좀 그런 뒤통수 치나 눈탱이 치나 막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당연히 그렇게 묶음 포장돼 있고 묶음 포장, 예, 묶음 포장이 돼 있고 낱개가 돼 있으면은 당연히 묶음 포장이 더 쌀 거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. 네, 당연히. 겉, 뭐, 예를 들어서, 이렇게, 뭐, 주방세제, 내지는, 뭐, 섬유유연제, 이런 거 보면, 플라스틱 통에 든 거보다, 비닐통이래.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게, 리필용? 이게 더 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당연히. 당연히, 그 생각을 하는데, 묶음 포장용 이렇게 딱 돼 있고, 돼 있는데, 2 플러스 1이고, 이거는, 이것도 묶음 포장용에서 2 플러스 1인데 얘는 4천 몇백 원이고 얘는 개당 1800원이니까 얘가 훨씬 싸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건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 낱개 판매용은 210g 묶음 판매용은 200g이라는 거죠 야, 그 10g으로 또 장난을 이렇게 치는 약간 그런 느낌 괜히 뒤통수 맞는 느낌 갑자기 들더라고요. 원래 그전에는 그런 거 안 봤거든요. 몰랐으니까. 근데 오늘 이거 딱 편의점에서 사갖고 나오는데 오 그게 딱 갑자기 눈에 띈 거예요. 야 이거 안 봤으면 얼마나 서운할 뻔했어요.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
뭐 마트는 마트 판매용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아무튼 묶음 판매용, 뭐 마트용 뭐 이런 게 뭐 아님 말고요. 어쨌든 그거 한 번씩 확인들을 하셔서, 네, 특히 편의점에서는, 네, 구입하실 때 신경 써서 구입을 해보세요. 안 그랬으면 벌써 얼마 손해인지, 뭐 그 몇백 원이 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, 저는 이 한 번으로 몇백 원이겠지만 저 외에 다른 분들이 몇백 원, 몇백 원, 몇백 원 하면은 100분만 모여도 그 몇백 원이 몇만 원이 되고, 1000분, 10000분, 대한민국이 지금 7000만인가요? 인구가? 6000만인가요? 그건 제가 통계청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. 죄송합니다. 네. 아무튼 예전 기록으로 봤을 때는 뭐 4000만, 4500만인데 그거에 몇백 원이면은 하나당 500원씩만 쳐도 얼마입니까? 야,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한다고 생각을 해요. 괜히 또, 아, 갑자기 죄송합니다. 갑자기 독립수가 돼서, 네, 죄송합니다. 아무튼, 야, 그거 잘 보고, 네, 어차피 걔네들이래. 업체에서는 가격을 명시하고 소비자가 고르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해요. 근데 사는 사람이, 구매자가 확인 잘 하시길,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전에 MBC 프로그램 불만제로인가 뭐 이런 거에 요런 내용이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. 그 샴푸 아니면 주방 세제 뭐 이런 거, 섬유유연제 이런 게 리필용에서 금액이 저렴하게 나왔는데, 실상 아, 이 소주 이렇게 패키지 있고 소주 리필용이 있어요. 얘가 더 비싸요. 근데 얘가 좀 가격은 싼데 막상 그람수를 따져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, 아니면 오히려 더 비쌌던 거, 리필용이. 요런 내용이 있었거든요. 약간 그런 느낌의, 그런 뉘앙스에, 이게 결코 리필용이 그렇게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네, 방송을 한번 탄 적이 있는데, 야, 이거 햇반이 저를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. 네. 아, 물론 행사니까, 네, 행사라는 걸 감안하면은, 네, 조금 더, 그래도 1800원 3개면은 4000원, 8324, 아, 훨씬 비싸네요. 네, 네, 더 비싼 게 맞네요. 5000 몇백 원이니까, 네, 더 비싼 게 맞긴 하네요. 어쨌든 행사하기 전이면은, 뭐 그래도 행사하는 것도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서, 네, 구입을 하시면 게이드 보실 수 있습니다. 게이드? 그렇죠. 뭐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은 게이득이겠지만, 어떻게 좀 나쁘게 삐딱하게 얘기하자면은 눈탱이 안 맞는 거죠. 네. 어쨌든 편의점이 그런 거 2+1 뭐 이런 거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봐가면서, 하다못해 라면도 뭐 2+1 행사라고 하니까요. 편의점에서 뭐 캔커피나 뭐 이런 것들. 오히려 마트, 우리가 흔히 마트가 좀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마트보다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곳이 편의점이라는 거, 그런 행사가 있을 때. 물론 제한적이고 매번 바뀌고 하니까요.
추천입니다. 에헤. 제가 오늘 먹은 황게장 이가 너무 약하다. 손하고의 힘이 없어서 가위질도 잘 못한다 이러신 분들은 네 드시기 괜찮고요. 이도 건강하고 가위질도 잘한다. 이 가위질 잘해서 껍데기 다 바를 수 있다 하시면은 황게장보다는 꽃게장, 네, 그거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우 얘는 이게 유독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간장게장 맛인데 살이 별로 이렇게 녹아내려서 흐물흐물해서 그게 약간 좀 애라네요. 명란전은 명란장은 전 새로워요. 네. 그런 알탕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익은 명란의 식감도 있고 그냥 약간 뻑뻑하고 담백하고 이런 식감도 있고 또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뭉쳐당기지는 않아요. 또 얘네들이 다 그 수십만 개 알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각계 전투를 하는 야 여기도 새롭거든요. 요거 괜찮아요.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대신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더 맛있다는 거. 참기름 와 약간 비릿한 걸 잡아주니까 딱 좋네요. 네 오늘도 잘 먹었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해비였고요. 네. 여러분의 좋아요, 구독은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으쌰.